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이스라엘의 구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25절부터 36절 이스라엘의 구원. 구원의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두신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코 우월함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